엑소 출신 레이장 가 4월 중순에 전 세계적으로 솔로 앨범을 동시 발매할 계획이며 한국에서도 활발한 앨범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레이는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배우, 댄서 등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아티스트로 그의 앨범은 이제까지 천만 장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미국 데뷔 앨범 남모네너, 나만 하나 는 중국 가수로는 최초로 빌보드 200 차트에서 25위 안에 진입하였으며 월드 앨범 차트에서도 2주 연속 정상에 올라가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레이는 4억 달러 이상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한 영화 고주일적의 주연으로 출연하여 역대급 신드롬 속 흥행배우로 떠올랐으며 세계적인 DJ인 스티브 아오키, 스티브 에이오키, 나 팝스타 제이슨 데룰로, 제이슨 더룰로, 와이 협업으로도 주목받아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도 레이는 활발한 글로벌 활동을 펼쳐 영향력을 입증했다. 지난 2월에는 미국의 팝스타 라우브와 협업한 싱글 Run Back to You를 발매하여 화제를 모았고 이어서 일본에서는 첫 단독 팬미팅 버닝하트를 열고 현지 팬들과 소통했다. 출신 장우혁의 곡 지지 않는 태양을 리메이크하여 국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게다가 중국 영화 따끈따끈 OST로 H.O.T. 이와 함께 4월 중순에 예정된 글로벌 컴백 소식을 알린 레이는 이번 앨범의 한국어 버전을 발매할 예정이며 팬들과 가까운 소통을 위해 한국 음악 방송 및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레이의 한국 활동은 SM엔터테인먼트와 인연을 맺은 정창환 프로듀서가 이끄는 NCH엔터테인먼트에서 전격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엑소 출신 레이장 가 4월 중순에 전 세계적으로 솔로 앨범을 동시 발매할 계획이며 한국에서도 활발한 앨범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레이는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배우, 댄서 등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아티스트로 그의 앨범은 이제까지 천만 장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미국 데뷔 앨범 남모네너, 나만 하나 는 중국 가수로는 최초로 빌보드 200 차트에서 25위 안에 진입하였으며 월드 앨범 차트에서도 2주 연속 정상에 올라가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레이는 4억 달러 이상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한 영화 고주일적의 주연으로 출연하여 역대급 신드롬 속 흥행배우로 떠올랐으며 세계적인 DJ인 스티브 아오키, 스티브 에이오키, 나 팝스타 제이슨 데룰로, 제이슨 더룰로, 와이 협업으로도 주목받아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도 레이는 활발한 글로벌 활동을 펼쳐 영향력을 입증했다. 지난 2월에는 미국의 팝스타 라우브와 협업한 싱글 Run Back to You를 발매하여 화제를 모았고 이어서 일본에서는 첫 단독 팬미팅 버닝하트를 열고 현지 팬들과 소통했다. 출신 장우혁의 곡 지지 않는 태양을 리메이크하여 국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게다가 중국 영화 따끈따끈 OST로 H.O.T. 이와 함께 4월 중순에 예정된 글로벌 컴백 소식을 알린 레이는 이번 앨범의 한국어 버전을 발매할 예정이며 팬들과 가까운 소통을 위해 한국 음악 방송 및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레이의 한국 활동은 SM엔터테인먼트와 인연을 맺은 정창환 프로듀서가 이끄는 NCH엔터테인먼트에서 전격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엑소
출신 레이장, 가 4월 중순에 전 세계적으로 솔로 앨범을 동시 발매할 계획이며 한국에서도 활발한 앨범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레이는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배우, 댄서 등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아티스트로 그의 앨범은 이제까지 천만 장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미국 데뷔 앨범 남모네너, 나만 하나 는 중국 가수로는 최초로 빌보드 200 차트에서 25위 안에 진입하였으며 월드 앨범 차트에서도 2주 연속 정상에 올라가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레이는 4억 달러 이상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한 영화 고주일적의 주연으로 출연하여 역대급 신드롬 속 흥행배우로 떠올랐으며 세계적인 DJ인 스티브 아오키, 스티브 에이오키, 나 팝스타 제이슨 데룰로, 제이슨 더룰로와의 협업으로도 주목받아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도 레이는 활발한 글로벌 활동을 펼쳐 영향력을 입증했다. 지난 2월에는 미국의 팝스타 라우브와 협업한 싱글 Run Back to You, Run Back to You를 발매하여 화제를 모았고 이어서 일본에서는 첫 단독 팬미팅 버닝하트를 열고 현지 팬들과 소통했다. 출신 장우혁의 곡 지지 않는 태양을 리메이크하여 국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게다가 중국 영화 따끈따끈 OST로 H.O.T. 이와 함께 4월 중순에 예정된 글로벌 컴백 소식을 알린 레이는 이번 앨범의 한국어 버전을 발매할 예정이며 팬들과 가까운 소통을 위해 한국 음악 방송 및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레이의 한국 활동은 SM엔터테인먼트와 인연을 맺은 정창환 프로듀서가 이끄는 NCH엔터테인먼트에서 전격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